선생님 이번에는 네. 혹시 설민석 씨라고 아세요? 설민석? 몰라. 누군데요? 뭐 아, 하는 그러면 사람인지. 잠깐만. 몇 년생? 이름 설민석? 예. 네. 1970년. 70년만 있어도 돼요. 70년, 53. 경수생, 개띠. 53이라고? 응. 엄청 동안이네, 이분. 그래요? 뭐 하시는 분인가? 이분을 알아맞히라고? 남자, 남자예요. 남자. 응, 민석이니까 아니, 남자겠지? 향후, 뭐 운이라든지, 이제, 운은 꺾였다. 운이 꺾였다고? 응. 이분이 뭐 하는 사람이야? 그래, 방송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그렇겠지. 방송인. 근데 연예인이나 탤런트 있는 사람 아닌데? 그냥, 네, 근데, 네. 연예인도 아닌데, 연예인 같은 사람. 아마 이걸로 말을 굉장히 재밌게 한다. 이상하다. 이런 개그맨도 아니고, 이상, 뭐, MC도 아니고, 나는 들어본 적이 없어갖고. 설민서. 꺾였어요. 운이 많이 꺾였어. 이분이 한번 꺾이긴 했는데 응.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기운이 있는지. 올라오기 힘들걸요? 아, 힘들다. 응. 근데 완전히 방송을 하고는 있을 거야. 완전히 그 바닥에서 퇴출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다니고는 있다. 다시 왜냐면, 응. 방송에 나오긴 한다. 응. 방송은 나오긴 하는데 옛날 같이는 안될 거야. 안 돼. 될 수가 없어. 왜냐면 이 사람 꺾였어. 운이 한참 올라갔어. 아주 유명한 사람인가 본데. 왜 나는 모르지? 근데, 이분이 뭔가 어설퍼. 어설퍼. 운이 좋아서, 정확히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방송인이라고 나오니까. 근데, 그 꺾여서 더 이상 이제 그 옛날처럼 그렇게 올라가지는 못하실 거예요. 근데 조금 요즘 안 나오지 않아요?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것 같아. 어디서 그러니까 약간 음지에서는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앞에 대놓고는 못할 거야. 운이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나와도 그렇게 옛날 같이 그렇게 되진 되질 않아. 않는다. 조금 뭔가 노력이 좀 부족해. 노력을 했는데 노력을 조금 더 하셔야 될 뿐.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걸린 것 같은데. 하여튼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